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엄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신 가격 정보 일봉 실버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실버타운은 유료 양로원과 노인 복지주택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거고요. 본인 부담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네. 근데 유료 양로원이 몇 곳 없어요, 이제. 유료 양로원 중에서 100명 이상 정원인 곳이 세 곳입니다. 작년에는 네 곳이었는데 한나가 도망갔죠. 저 어딘지 알아요. 삼성 노블 카운티가 노인 복지주택으로 변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유료 양로원에는 더클래식 500과 미리네 실버타운 그리고 여기 의령 일붕 실버랜드까지 해서 모두 세 곳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곳은 경남 의령군입니다. 네. 의령이 어딘 줄 알고 계셨었어요? 지도 보고 알았죠. 여기 좀 한참 갔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북쪽으로 합천, 서쪽으로 산청과 진주, 남쪽으로 함안군 창원시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창녕군이 있습니다. 네.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일붕사. 네. 동굴사원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바로 오른쪽이 실버타운 건물입니다. 지금 일붕사 모습인데요. 실버타운에서 나오면 바로 네. 이 아름다운 사찰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밖에도 멋있는데 아, 이거는 새발의 피죠. 네, 안에 또 들어가면 동굴 안에 이렇게 사찰 네. 그 내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저희가 여행을 좋아해서 사찰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사찰은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운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일붕사에서 본 일붕 실버랜드 모습이고요. 네. 이거 왜 공빠님이 찍은 사진이죠? 예, 네, 제가 잘 찍으셨네요. 네. 바로 여기 일붕 실버랜드 3층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그냥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네. 겨울에는 찜질방으로 이용을 하고요. 네.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휴게실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그 산책로인데요. 꽃들이 골고루 피어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이죠. 내부 주택인데요. 내부도 저는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 되게 안정감 있었어요. 네, 혼자 사시기에 참 편안하더라고요. 네. 네. 식당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복도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혈압 재는 그런 기계가 놓여 있었고요. 의료기기 그리고 네,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곳곳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체력달 현장이 야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운동하시기도 하고 또 옆에 앉으셔가지고 담소도 나누시고 이곳 분위기는 좀 편안한 그런 네. 시골 분위기. 그렇습니다. 저는 참 좋았어요. 어른 표정들이 아주 밝으시고 말씀들도 많으시고 편안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공동으로 빨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었고요. 산책로가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주변 자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가까이에 효누리 요양원이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된다. 함께 이곳에 오셔서 가까운 곳에서 서로 생활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의령 노인 복지 센터라고 이걸 또 함께 운영해서 네. 여기서 방문 여행 같은 거. 네. 이런 운영을 다 그 이사장님이 하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사장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혜택들이 다 어르신들한테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왼쪽 보이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그냥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여기는 예술촌이라고 걸어서는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셨고요. 저희는 차로 갔는데 아 이렇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의령 예술촌입니다. 여기에 전시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고요. 뭐 공연 같은 것들도 네, 한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곳에 공유 게이트볼장이라고 행정구역이 의령군 공유면입니다. 공유면. 네. 그래서 이 공유면에 공유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건 실버타운 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시설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시설을 하나 만들고 이러면 다 또 비용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 바로 이 식사하고 지나다 보면 어르신들이 한 네다섯 분 앉아 계시는 곳이죠. 네. 여기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터뷰도 네. 했었고요. 이곳은 1995년에 허가가 나서 96년에 개원한 곳입니다. 네. 이곳은 입주를 세 가지로 계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보장제. 네. 일정 금액을 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보장하겠다. 그렇죠. 네. 추가 비용 없이. 여기에는 네. 식대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10평형 기준으로는 1위는 1억 5천, 2위는 2억. 15평형 경우에는 1위는 1억 6천, 2위는 2억 1천. 그다음 20평형 기준은 1위는 1억 8천, 2위는 2억 3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어르신은 20년 사셨는데 네. 1인이 3,500, 부부가 4,500. 그렇죠. 20년 네. 동안 사셨는데 아마도 그 20년 전 그동안 20년 동안 물가 상승한 걸 따져보면 네. 그 금액이 대략 한 1억 5천 그 정도 됐겠죠.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선납제로 생활비 2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네, 선납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대신에 네, 보증금이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식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식대 90식이었잖아요. 90식이고 네. 1인 10평형 거주하실 경우에 월 생활비 100만 원 이걸 24개월로 하니까 2,400만 원 그렇죠. 내고 사시는 거죠. 네. 2,400만 원 내고 2년 동안 네. 거주를 하시는 거고요. 2인의 경우에는 40만 원이 추가되고요. 네. 평형을 15평으로 올릴 경우에는 1인 120만 원, 2인은 또 40만 원 더 늘려서 160만 원. 네. 20평에 사신다 그러면 1인은 130만 원, 그리고 2인은 190만 원에 24개월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평형 경우에 100만 원, 그 다음에는 120, 130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1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40만 원 또는 60만 원 추가해서 생활하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특별한 경우에는 보증금 내고 월 생활비를 네. 내고 이런 식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네. 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중에서 한 분이 보증금 내가 내겠다. 또 다른 자녀는 내가 생활비를 내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허용해 주신다고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 실버랜드 이곳의 장점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에 생활하실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설립된 지가 굉장히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 이사장님 그 같은 분이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잘 운영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믿을만하다 네. 네, 이런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26년 이상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은 그동안 문 닫은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은 26년 넘게 이제 곧 30년이 돼가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죠. 네. 거기서 인터뷰 저희가 할 때도 이곳의 장점이 뭐냐 그랬을 때 다들 서슴지 않고 이사장님이 여기는 진짜 장점이다. 네. 그럼 오래 사셔야 된다, 건강하셔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참 느낀 게 진짜 주인 있는 실버타운이다. 네. 아주 대표적인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나 죽고 돌아가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표님에 대해서 믿음과 그런 신뢰가 두텁다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많지 않은데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 이사장님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노인대학을 유치해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돕고 있고요. 또 요양원이나 제가 복지센터 이용을 해서 또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많이 또 이렇게 생성하셔가지고 또 그 혜택도 돌아가고 네. 있었죠. 어르신들이 일을 할 의지만 있으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점이 또 있죠.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 있다는 점이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네. 뭐 단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위치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적하긴 했어요. 네.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생활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도시에 있는 좀 비용 많이 내는 그런 것과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사실 가만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 대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저렴하게 내가 그러면서도 실속형을 찾는 분들한테는 뭐 꼭 단점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을 알게 된 것이 인터넷 제가 검색을 해보고 여기민자들이 관심을 가진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민 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고국에 오셔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여유가 있지 않을 때 이런 것들도 괜찮죠. 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또 가서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네. 네, 미국에 계시다가 오신 네. 분도 있었는데 너무 만족하시고 90세, 행복하게 90세 넘으시고 네,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또 감동을 받았죠. 잔잔하게 저희가 참 그랬죠. 네. 네. 의령 일붕 실버랜드는 저희가 가보고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네. 훈훈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아 진짜 이 금액에 식사도 참 만족스럽다. 그리고 물론 뭐 이렇게 식판에 네. 또 이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잃지 않고 계신 점을 네. 높이 참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 밝았어요. 제가 네. 보기 때는 굉장히 식사하시고 밖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러면서 막 자랑하시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지내신다는 거 그리고 또 이사장님한테도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도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일붕 실버랜드 같은 이런 가성비 있는 그런 실버타운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붕처럼 또 주인 있는 실버타운 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장기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이런 실버타운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최신 2022년 정보로 일붕 실버랜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